안녕하십니까. 4인 사색 신천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이래서 사랑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도대체 기독교에서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놀랍게도 서로 사랑하라는 딱 한 계명만 주셨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사랑을 주셨을까? 사랑이 얼마나 의미 있고 위대한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사랑은 영성의 척도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영성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서 1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나와 있어요. 그 12절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또 17절 마지막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왜 예수님은 이런 소원을 가졌을까? 그 서로 사랑하는 것 속에는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조선일보에 광수생각이라는 그 만화 조그만 카툰 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심볼이라고 아주 못생긴 애가 나오죠. 그 아버지도 역시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첫 장면에서 아버지가 헉 하고 그 식은땀 흘리고 눈이 찌그러지고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 왜 충격을 받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아들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하고 이렇게 손에 시험지를 이제 들고 있는데 35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충격을 받죠. 세 번째 보니까 아버지가 눈을 지그시 감고 참자 참자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받은 점수는 어쩔 수 없고 너가 다음에도 50점을 못 넣으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참 좋은 아버지죠. 그래도 그 50점 기준으로 하니까 그 다음 장면 오후인데 지붕에 닭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꼬끼어 울고 있는데 닭이 그래요. 오후인데 내가 왜 우냐. 닭도 지금 긴장을 해갖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아버지 아들이 만났어요. 근데 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니? 하면서 긴장을 해갖고 계세요. 마지막 장면에서요. 심보리가 씩 웃으면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저씨. 그리고 맨 밑에 그 광수 생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닮긴 누굴 닮겠습니까? 당신 자식 당신 닮았지. 근데 제가 시작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웃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짧은 만화 속에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 이 시대적인 모습이 단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가 천부적인 가치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적, 대학 이런 것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뜨려서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게 하고요.
아들이 왼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동감이 가죠? 예.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그 사랑 아니에요? 근데 세속적인 가치 체계가 들어오면요,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어느 정도 이게 심하냐면요, 제가 이 신문을 보고 얼마 있다가 뭐 지하철에서 신문지 하나 이렇게 주워서 보니까 뭐 횡설수설인가 뭐 이런 조그만 옆으로 길게 난 그런 조그만 칼럼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80대 고령의 할아버지가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 40대인 셋째 아들과 함께 그 암사동에 있는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인이 월세를 안 낸다고 나가라 그랬어요. 네. 할아버지도 아프시고 그 아들은 간염이 너무 심해갖고 아무 일도 못하고 할아버지는 이제 고혈압으로 힘들어하시고 근데 그런데 주인이 월세를 안 내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안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법에 건물 명도 퇴고 소송을 집주인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방법원에서 뭐 당연히 월세를 안 내니까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불복을 하고 그 또 윗 고등법원까지 이렇게 상고를 한 거예요. 나중에 대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은 할아버지 안 나가도 됩니다. 왜 안 나가도 되나? 나중에 판사가 알아보니까 그 집주인이 큰딸이었어요. 호주에서 제일 부자로 살고 있는 큰딸이 자기 아버지하고 남동생 일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집세 안 낸다고 나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뭐 자산 사연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속적인 가치, 이 시장 경제 가치가 들어오니까요. 예,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딸이 아줌마가 되죠.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죠. 존재의 가치가 다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관계들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마구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고 이 세상이 지옥처럼 변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냥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사랑하라 하면은 우리는 또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못된 짓을 해요. 여러분 살인사건에 굉장히 많은 이유가 사랑 싸움에서 비롯돼요. 요새 뭐 데이트 폭력 막 이런 것도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잖아요.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편을 내 소유처럼 생각하고 자기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 자신이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방법이 뭘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게 사랑이다. 자신을 버리사.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체인데도 자기를 비워서 그죠?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땅에 오셨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게 사랑인데 우리는 상대편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코미디언도 그랬잖아요. 너는 내 거야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을 상대편을 내 소유로 만드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좀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버릴 때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신을 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버리느냐?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재물과 해요. 사랑은 상대편을 위해서 재물이 될 때 사랑인 거예요.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나라를 사랑한다.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나라를 사랑한다는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 어려운 위기에 재물을 찾아요.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나? 그 사람 심판해야 된다. 이게 애국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재물이 돼. 어려울 때 재물이 되는 것이 사랑이다.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랑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찾기 때문에 교회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국가도 위기 속에서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재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마구간에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죠. 그것은 희생의 재물이 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오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축으로 드셨다. 희생의 재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짐승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요. 상대편 앞에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마치 짐승처럼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 어땠어요? 그 사람 앞에 서면 떨리고 저렇게 귀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쳐다보다니. 근데 사랑하면 이상하게 나는 초라해지고 상대편은 귀하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은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당당하고 청산 뉴스로 이야기 잘하고 이건 전부 다 바람둥이들이죠. 진짜 사랑하면은 상대편이 너무 귀하게 느껴요. 나는 짐승처럼 초라해갖고 벌벌 떨려갖고요. 실수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게 돼 있죠. 그래서 유행가 중에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 왜 나는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작아지는 왜 작아지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러죠. 남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뭐가 아까워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저런 사람을 사랑하지? 그런데도 본인은 정작 사랑하면 작아지는.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짐승처럼 짐승이 우리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당신 자신을 낮추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또 희생의 재물이 되는 게 사랑이다. 더구나 짐승이 되어 사랑이다. 여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나는 짐승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그냥 멍멍멍 하든지 매 하든지 하셔야 돼요. 왜 그래 당신? 여보 당신만 앞에 서기만 하면 나 짐승 같아. 당신같이 귀한 사람이 어떻게 나와 결혼해 주는지 너무 고마워요. 그 시간부터 평화입니다. 그 시간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이 될 거야.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나 같은 몸에서 너같이 귀한 아이가 태어났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사랑하면 내가 초라하게 느껴져야 돼. 그런데 이 왼수야, 어쩌면 네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의 유일한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그 사랑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고 유행가의 가사에 나오는 사랑 정도가 아니고 놀랍게도 자기를 버려야 되고 희생의 제물이 되고 심지어 짐승처럼 자기를 낮춰야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유일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세 계명이 이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밖에 주지 않은 계명인데 만약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그걸 지키자니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요? 그 정도면 괜찮겠어요. 근데 이거 뭐 짐승이 돼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요, 우리 괴롭히려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느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영성이 깊어져요. 영성의 척도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14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명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 곧 누구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친구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어쩔 때 보면요, 부모님보다도 더 비밀이 없는 사이가 친구 사이예요. 근데 제 딸들은요, 제한테는 이야기 안 하면서 친구들한테 별 이야기 다 해요. 어쩔 때는 서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를 낳았는데 나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친구한테 다 이야기를 해. 근데 친구 사이가 오래도록 가까운 사이가 친구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성이 좋다는 것이 뭐겠어요? 영성이 도대체 뭐예요? 신적 친밀도가 영성이겠죠.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가 영성이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면 영성이 깊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먼 사람의 영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깊다라는 것은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척도는 놀랍게도 성경에 사랑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깊은 기도의 사람, 물론 이 기도 자체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도를 나타내기도 하겠죠. 그런데 깊은 기도가 영성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더 깊이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성이 깊은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하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측면에서의 영성에 대한 척도예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에 대한 척도는 사랑밖에 없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그 산상보훈에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다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리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거의 이제 이 산상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정도면 어때요? 영성이 깊은 거예요? 굉장히 깊잖아요. 선지자 노릇도 했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면 영성이 깊은 사람으로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여러분,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선지자 노릇했죠? 귀신도 쫓아냈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영성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동안에 익숙해왔던 전설의 고향에서 맨날 보고 무당 굿하는 거 보고 샤머니즘에 너무 이게 젖어 있다 보니까 이 영성에 대한 척도가 잘못돼 성경적이지가 않고 기독교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걸 다 보는 것 같고 뭐 기도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들춰내는 것 같은 거, 대부분이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세상 법도요, 다른 사람 거 통신 비밀 같은 거 누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몰래카메라 설치하거나 또는 몰래 녹음을 해도 안 되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물며 하나님이 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손만 얹으면 다 알게 하는 은사를 주겠냐고요. 그것은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점치는 거, 예언하는 거 이런 거였잖아요.
그 예언이라는 게 미리 말하는 거. 예외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하실 수는 있지만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아무에게나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다 보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요. 백발백중 사기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성의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랑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면요. 목사님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장로님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권사님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귀신을 쫓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조심하고 잘 대해야 될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평신도도 괜찮고 목사님도 괜찮아요. 왜요? 그 사람은 누구 친구예요? 하나님 친구니까. 하나님 친구인데 우리가 함부로 하고 멸시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착하다고 함부로 대하면 친구가 화를 낸다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장 친한 친구가 부탁하면 거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많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요. 잘 보여야 돼요. 날 위해 사내에게 기도해 주세요. 사랑 많은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영성을 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깊이 하고 이런 거 예배 잘 드리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정말 영성을 아주 깊게 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는 성경 공부는 교만하게 해요. 사랑이 없는 기도의 깊은 법률에 빠지는 것은 영적인 교만함이 들게 만들어요. 사랑이 가득한 상태에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진행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영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우리가 밝히 안다. 온전한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죠? 방언도 부분적인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폐하게 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장 완전한 영성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느냐? 너 영성이 깊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죠. 영적인 깊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사랑에 열심을 다하길 바라요. 교회 가면은 정말 어떻게 하면 누구를 사랑할까, 섬길까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랑이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겸손하고요. 잘 보이고요. 기도 부탁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 영성이 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어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성이 뭔지 깨달았어요? 네. 영성의 척도는 사랑이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할 텐데 사랑은 존재의 가치를 변화시킨다. 사랑 자체가 왜 위대한가? 우리 존재를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너무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 나눌 겁니다. 여러분 영성 깊은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